한 해 돌아본 우리 MBC 대학 가요제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학생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 학생 가수들의 노래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신선함이라고 하겠습니다. 88 MBC 대학 가요제 16개 팀이 지금 본선에 올라서 경연을 벌이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팀의 경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참가팀 참가번호 16번 서울대표 그룹사운드 무한궤도입니다. 김은주 씨. 네, 그룹 무한궤도 이번 참가팀 중 가장 뒤에 하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딴 생각 특별히 한 건 없고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엄마 얼굴 보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15팀 하는 동안 많이 긴장이 됐었나 봅니다. 여기 있는 팀 멤버들은 모두가 다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의 동창관계로 얽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저 불행히도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쭉 같이 다니지는 못했지만은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그냥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네, 아주 오랜 친구 사이네요. 우리 멤버들이 다들 미남이신데요.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절대로 없죠. 거짓말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참가번호 16번 서울대표 그룹 무한궤도입니다. 참가곡은 그대에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